지금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되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첫째, 정치권은 인기영합적인 정책공약을 자제하는 한편 한국적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은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정책공약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 둘째, 정치권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덩급는 비판을 자제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여야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맞아 재벌개혁과 과도한 기업 규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셋째,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필수적 요소이다. 넷째, 정치권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에 힘쓰고 공간성장, 투명경영,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